이려. 이려는 태권도의 마지막 품새로서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 대사의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사상과 정수를 의미한다. 태권도 수련의 완성은 모든 기법과 동작이 모양이나 운용을 다르게 배우고 행하지만 궁극에서 합쳐지면 정신과 동작이 일체가 된다는 깊은 무예의 진리가 바탕에 깔려져 있는 품새가 이려이다. 새로운 동작은 외산틀 옆차기, 두 손표 비틀어 잡아당기기, 뛰어 옆차기가 있고 서기로는 오금서기가 처음 나온다. 준비서기인 보주목 무화서기는 턱 앞에 준비손을 두고 두 손이 맞붙고 감싸져서 기가 인체의 두 손으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서기이다. 품새에서는 원효 대사의 이려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 불교의 상징인 만자로 했으며 이는 본, 체, 용이 일치하는 무아의 경지를 뜻한다.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보주목 준비서기로 선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디뎌 오른 뒷굽이 금강 맞기를 천천히 행하고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 다음 오른 뒷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로 뛰어나가 디디며 오른발 오금서기와 동시에 거들어 왼편 손끝 몸통 세워 찌르기를 한 후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서서히 왼발 옆차기를 차면서 외산틀 맞기를 한다. 학다리서기 외산틀 형태에서의 옆차기는 천천히 한다. 옆차기한 왼발을 내려디뎌 오른 뒷굽이 엇걸어 얼굴 맞기를 한 다음 엇걸린 상대의 팔목을 비틀어 잡아 끌며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엇걸어 맞기시 나간 발쪽 팔은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왼발을 옮겨 디뎌 오른 뒷굽이 금강 맞기를 천천히 하고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로 뛰어나가 디디며 오른발 오금석이를 함과 동시에 거들어 오른편 손끝 몸통 세워 찌르기를 한 후 서서히 왼발 옆차기를 차면서 외산틀 맞기를 한다. 으악! 왼발을 내려 디뎌 오른 뒷굽이 엇걸어 얼굴 맞기를 하고 엇걸어 막은 팔목을 비틀어 잡아 끌며 오른발을 내디뎌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디뎌 오른 뒷굽이 금강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모아서기 두 주먹 허리서기를 한다. 오른발을 앞차고 내려 디드며 왼발 뛰어 옆차기를 차고 오른 뒷굽이 엇걸어 얼굴 맞기를 한 다음 엇걸었던 팔목을 비틀어 잡아 끌면서 오른발을 내디드며 오른 앞굽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이때 뛰어 옆차기는 오른발을 앞차고 한 걸음 내디드며 그 발로 다시 땅을 밀어 몸을 공중에 띄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왼발로 옆차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왼발을 옮겨 디뎌 오른 뒷굽이 금강 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모아서기 두 주먹 허리서기를 한다. 왼발을 앞차고 내려 디드며 오른발 뛰어 옆차기를 차고 왼 뒷굽이 엇걸어 얼굴 맞기를 한다. 왼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아 정면을 향해 모아서기 보주먹 준비서기로 선다. 이려의 응용동작 엇걸어 얼굴 맞고 팔굽 옆치기. 상대가 매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칠 때 엇걸어 얼굴 막으며 옆으로 피하면서 팔굽으로 몸통을 친다.